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그런 질문이 왔었어요. 남자는 첫사랑을 잊기가 힘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오글거리겠지만 첫사랑이란 건 첫 번째로 사랑을 한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로 사랑을 알려준 여자예요.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중학교 때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성인일 때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잊기가 정말 매우 very 힘들어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첫사랑은 남자가 결혼할 때 잊혀진다고. 근데 잊지 못하는 게요, 막 헤어진 지 얼마 안 돼 전 여자친구처럼 항상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면 자나, 깨나, 밥을 먹나, 똥을 싸나, 게임을 하나, TV를 보나, 영화를 보나, 뭘 하던 생각이야. 정말 자기 전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거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요, 정말 뭔 일이 있었는지도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첫사랑은 헤어지고 누굴 만나던 기억이 나요. 마치 향수처럼 아주 은은해. 아주 은은해. 첫사랑과 같이 걸었던 길, 첫사랑이 좋아했던 음악이, 첫사랑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첫사랑과 사귀면서 들었던 아주 사소한 버릇이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가끔.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생각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도, 밥을 먹어도, 영화를 봐도, 데이트를 해도 가끔씩은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 게 첫사랑이에요.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첫사랑을 못 잊었다고 해가지고 잊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첫사랑은요, 있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거라고. 너랑 잘 사귀고 있다는 건 첫사랑이 무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남자친구의 첫사랑을 무뎌지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너가 정말 임팩트 있는 여자가 돼서 그 남자의 첫사랑이 돼보든가.